오늘 경기의 승장 최경동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승리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주 한수원이 또 1위 팀인데도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열심히 뛰어줘가지고 선수들한테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선수들이 정말 오늘은 반드시 리드를 지키겠다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탄탄한 수비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난 경기 이후에 오늘 경기를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그 과정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저희들이 앞에 한 세 경기 정도를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좀 집중을 하면서 오늘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자라고 하면서 연습 과정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기 이제 마지막쯤에 이승규 골키퍼와 남윤창 골키퍼 서로 교체를 진행을 했는데요. 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시간도 다 됐고 또 남윤창 선수가 또 경기를 많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또 경기 경험도 조금 살리면서 또 자신감도 더 불어주려고 또 골키퍼가 두 명밖에 없는데 조금 날이 조금 덥고 하면은 로테이션을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리그 선두팀을 잡았습니다. 그만큼이나 이제 선수들에게 또 동기부여도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 또 멀리 원정까지 와가지고 1위 팀을 잡았다는 데 대해서 너무 또 항상 선수들한테 감사하고 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성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경동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네. 참 얼굴에서부터 이제 표정에서부터 느껴지죠. 감독님이 그렇죠. 네. 얼마나 지금 기쁜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말 미소를 띠시면서 또 인터뷰를 진행할 만큼 오늘 네. 경기도 리그 1위 경주를 꺾은 행복감을 보여주고 계셨고요. 아, 계속해서 또 양준모가 또 오늘 경기 세트피스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임예담 선수가 네. 정말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지금도 임예담 선수의 슈팅인데 아, 임예담이 오늘 경기 물론 골은 넣지 못했지만 왼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경주의 수비진들을 그야말로 불편하게 했거든요. 네. 자, 오늘 경기 순서수 임예담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리고요. 먼저 팀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저희가 승리가 지금 계속 없었어가지고 많이 승리를 원했는데 이번에 이제 2대0으로 무실점으로 승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임예단 선수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는데 수훈 선수의 선정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제 위치에서의 역할을 잘 해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뭔가 돌파나 그런 슈팅이나 크로스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한 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 임예단 선수 정말 플레이 내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네. 뭐 오늘 경기를 준비를 하면서 또 오늘 팀 상대 팀이 경주 한수원인 만큼 긴장이 좀 됐을 것 같은데 긴장은 따로 없었나요? 제가 사실 전부터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경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뭔가 생각을 좀 많이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해보자 했는데 뭔가 그게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창원시청은 오늘 경기 승리로 인해서 이제 10위까지 도약을 했습니다. 자, 임예담 선수가 바라는 창원시청의 마지막 시즌 몇 위로 끝내고 싶습니까? 저희가 지금 10위에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항상 우승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더 이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도 창원시청의 멋진 모습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